Let's check out some of the unusual jobs in the world. 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 직업들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흔히 다 이미 알고 있는 직업들을 봤고요. 사실은 직업들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 직업들 중에서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지 못했던 조금 우리가 생소한 직업들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Unusual jobs. First one, pet food tester. 자, pet food tester, pet은 애완동물이죠. 애완동물에게 먹이는 사료를 시식하는 사람들도 직업으로 있습니다. 우리 개가 먹는 사료라든가 고양이 사료 같은 것들을 직접 먹어보는 일을 하시는 분들, 대단하시죠? 예, 우리 여러분 아마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은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쵸? 그 사료들을 먹어보는 역할을 합니다. Next, can you guess? It's ear cleaners. Ear. What is ear? 귀죠, 귀. 귀를 청소하시는 분인데 보통 동남아시아나 인도 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And then we have golf ball diver. 자, 우리 골프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호수들이 있는데 여기 안에 골프 공들이 정말 많이 빠집니다. 해저드라고 하죠. 여기 빠지는 것들을 주어 오는 골프공 하나당 1달러 정도 가격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골프공을 건져내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Underarm odor taster. 조금 이상해 보이죠?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에 맞춰서 그 냄새를 제거하거나 하는 향수나 방향제를 개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Lego model maker. This one seems cool. Yeah, looks very interesting. 우리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레고 회사에서 레고를 조립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지금 현재는 전 세계에 50명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Australia's Hamilton Island Administrator. 자, 호주 근처에 해밀턴 섬이라고 있어요. 이 해밀턴 섬을 관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I want this 지금 job. 옆에 잠깐 넣어놨는데 6개월에 1억 5천 정도 받는 뭐 세상에 뭐 꿀직업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A chick's gender examiner. 자, 사실 이제 병아리 같은 경우에는 수컷인지 암컷인지 이렇게 감별하는 병아리 감별사도 역시 있습니다. An amusement park vomit cleaner. 네. 자, 우리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다 보면, 신나게 타다 보면 네, 실수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의 그런 토사물을 치우는 직업도 있어요. A pet judge. 자,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는 컨테스트 같은 것들을 나가요. 얼마나 더 예쁜지, 뭐 얼마나 더 그 모델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 심사하는 애완동물 심사원들도 있습니다. Then we have an aquarium mermaid. 그쵸. 사실 여러분 아마 아쿠아리움에 가서 보셨을 건데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인어처럼 이렇게 수영하시는 분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쿠아리움에서 우리 활동하시는 인어분들 뜻해지죠. 그 밖에 나머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악취 감식사라든가 그 다음 모빌 DJ. DJ는 여러분 아마 알 거예요, 그쵸?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물고기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물고기 질병 치료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 동물들의 번식을 도맡아 시켜주는 동물 번식가라는 직업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의사 쪽에서 많이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아픈 동물들과 대화를 통해서 아픈 곳을 알아내고 주인과 동물의 소통을 해주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직업들을 간단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Let's review lesson 8 jobs. I'm a pilot.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8단원 I'm a pilot 직업에 관한 표현들 물어보고 답하는 것들에 대한 복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 do? 자, 너의 직업은 무엇이니? 할 때 우리가 What do you do?를 사용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2, 3 What do you do? I'm a
자, 나는 직업이야가 아니고 나는 그 직업 안에 블랭크 안에는 여러분이 배웠던 여러 가지 직업들 있죠. Doctor, scientist, nurse. Yeah. Student. I'm a student. 그렇죠. 여러분 여러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은 you are a student. 그렇죠. 그래서 I'm a 뭐뭐뭐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은 student이기 때문에 학생입니다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1, 2, 3. I'm a student. Next. What does he do? 자, 이번에는 what do you do가 아닙니다. 그와 그녀 3인칭을 물어볼 때는 do가 아니라 does를 사용하죠. 그래서 너와 나가 아닌 다른 사람들 한 사람 그와 그녀를 물어볼 때는 does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여기에는 우리가 선생님 한글로 적어놨는데 does나 does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잘 듣고 그 중간 소리라서 여러분 소리 들리는 대로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1, 2, 3. What does he do? He is a... 네, 자, 그로 받을 때는 he를 사용합니다. 그쵸? 그래서 he is a 뒤에는 직업 중에 여러분 직업 중에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 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우리 요리사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쿡을 넣어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쿡. 1, 2, 3. He is a cook. 네, 그는 요리사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What does she do? 자, 이번에는 여자, 여자를 말할 때는 그녀가 되겠죠. He가 아니라 she를 사용하고요. 중간에는 do 대신에 does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1, 2, 3. What does she do?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does와 she가 뒤에 s와 s와 연음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연 what does she do인데 연결해서 말하게 되면 What does she do? 그쵸, what does she do? 연결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2, 3. What does she do? 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She is a... 자, 이번에는 우리 nurse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1, 2, 3. She is a nurse. 그녀는 간호사입니다. 가 되겠죠? 자, 이제 너의 직업은 무엇이니? 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What do you do? 그쵸. Right. What do you do? 나는 요리사예요. 1, 2, 3. I'm a cook. Good job. 자, 너의 직업은 무엇이니? What do you do? 그렇죠. 여러분들도 우리 한글 자막 보면서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What do you do? 자, she's a dancer. 자, 1, 2, 3. I'm a dancer. 그렇죠. I'm a dancer. 자, 이번에는 he입니다. 그죠? 그일 때는 do 대신에 does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나요? 1, 2, 3. What does he do? Good job. What does he do? 그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니? 자, 의사입니다. 그쵸? 그럼 he로 받아야 되겠죠? 1, 2, 3. He's a doctor. 그쵸. He's a doctor. 자, 이번에도 역시 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질문이 되겠죠? 1, 2, 3. What does he do? 그쵸. What does he do? 물어볼 수 있습니다. Looks farmer. 그쵸. 네. 농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e's a farmer. 그쵸. He's a farmer. 자, 이번에는 그녀가 됩니다. She를 사용하고요. 앞에 썼던 질문 중에서 he만 she로 바꿔서 물어보면 되겠죠. 1, 2, 3. What does she do?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소방관 여러분 기억나나요? 기억하시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1, 2, 3. She is a firefighter. 그쵸, firefighter. 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똑같이 같은 질문입니다. 1, 2, 3. What does she do? 그쵸, what does she do? 그녀의 직업은 무엇이니? 그녀는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1, 2, 3. She is a pilot. 그쵸. She is a pilot.
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es he or she do? We are going to take a mini quiz. Are you ready? 자, 우리 잠깐 간단한 퀴즈 하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람 또는 그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니? Let's go. The first person, what does he do? 자, 그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Number one, cook. 요리사. Number two, actor. 배우. Number three, nurse. 간호사. Number four, scientist. 과학자. 여러분, 이 사람 많이 본 적 있지 않나요? Which one is correct? I think he's a cook or actor. 가볼게요. One, two, three. The answer is number... Oh, he's a cook. 그렇죠. 연복 요리사님이십니다. 네,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Those are 짬뽕. 네. Chinese food. What does she do? 자, 여러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녀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Number one. Figure skater. Figure skater 선수. Number two, actress. 여배우. Number three, doctor. 의사. Number four, model. 모델. 누구일까요? She's number one and four. 자, one, two, three. She's a figure skater. 그쵸. 이분은 김연아 선수죠. 김연아. 네. She's also a model. Yeah, nowadays. What does he do? 자,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메롱하고 있네요. Number one, doctor. 의사. Number two, scientist. 과학자. Number three, writer. 작가. Number four, pilot. 비행기 조종사. The answer is scientist. 과학자입니다. 누구였냐면, 그쵸, 아인슈타인이죠. Einstein. What does she do? 자, 그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Number one, nurse. 간호사. Number two, designer. Designer. Number three, teacher. 선생님. Number four, singer. 가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I don't know.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She looks like a 자, designer. The answer is number four. She's a singer. 그쵸. 우리 임순이죠. 거위의 꿈을 부르신. Is that her natural hair? Yeah. No problem. What does he do? 자,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시는 사람입니까? Number one, pilot. 비행기 조종사. Number two, actor. 배우. Number three, doctor. 의사. Number four, scientist. 과학자. He's a doctor. 그쵸. 슈바이처 박사죠. I think she's in one of our textbooks. 어, 맞아요. 이분은 교과서에도 등장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여러 가지 그 의료 활동들을 하셨죠. What does she do? 자, 이분은 누구십니까? Number one, cook. 요리사. Number two, police officer. 경찰관. Number three, lawyer. 변호사. Number four, pilot. 비행기 조종사. The answer is pilot. Pilot. She's 비행기 a pilot. 조종사고요. 최초의 여성 비행사입니다. 그래서 본기옥이라는 비행사였습니다. What does he do? 자, 그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Number one, painter. 화가. Number two, professor. 교수. Number three, writer. 작가. Number four, doctor. 의사. The answer is painter. Painter. 여러분, 피카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카소는 화가죠. What does she do? 자, 그녀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Number one, movie star. 영화배우. Number two, nurse. 간호사. Number three, police officer. 경찰관. Number four, singer. 가수. The answer is she's 간호사셨습니다. Nightingale.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What does he do? 자, 마지막입니다. Number one, cook. Cook, 요리사. Number two, actor. 배우. Number three, president. 대통령. Number four, firefighter. 소방관. 누구입니까? He's a president.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의 직업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복습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아마 다음 시간은 선생님과 함께 오프라인 수업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에 볼 수 있도록 할게요. Bye bye. See you next time.